초상권은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허가받지 않았으면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저작자가 신고한 것입니다. 경고가 90일 동안 3회면 채널이 삭제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업로드할 때 유튜브 AI가 찾아내 알려줍니다. 그 부분을 다른 음악으로 바꾸거나 그대로 두면 그 부분 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익을 원작자가 가져갑니다. 채널에서 저작권에 걸린 것입니다. 분수쇼의 음악이었습니다. 삭제하고 다른 음악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도 길거리 음악이 걸렸습니다. 그냥 두니 일부 국가에서 부분 차단된다 합니다. 작업을 선택하여 바꿀 수 있지만 그 순간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 그냥 두었습니다. 마지막은 쇼츠로 수익을 못 내는 시절 넣은 음악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하면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스팸, 과도한 노출, 괴롭힘, 증오성, 폭력성, 잘못된 정보, 규제품,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위반은 주의로 교육 이수하면 90일 후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경고 1, 경고 2, 경고 3으로 이어집니다. 유튜브 딱지는 광고 수익이 나는 채널의 동영상 옆에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참고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슈퍼챗과 멤버십을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쇼핑이 가능한 조건은 500명 이상 구독자, 90일간 동영상 3개, 365일 동안 동영상 시청시간 3000시간이나 쇼츠는 90일간 300만 시간입니다. 광고 수익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구독자 수와 시청시간입니다. 그리고 애드센스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여기 5년 했으나 수익 없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영상들이 음성이 없고 사진 위주입니다. 유튜브에 워낙 볼 것이 많아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거의 짧은 영상들이라 시청시간이 모자랍니다. 홍보도 없고 썸네일이나 감성이 밋밋하고 화끈한 뭐가 없어서 그런가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 선배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행 채널은 그 채널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하게 하는 내용과 썸네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제가 섞여 있어서 채널 성장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잡탕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채널은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꾸준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튜브가 해주는 분석입니다. 내 채널의 동영상 관리 들어가 좌측의 분석을 선택합니다. 개요는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콘텐츠도 나옵니다. 콘텐츠 항목 중에서 노출 클릭수가 낮다면 썸네일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층 항목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많이 유입되는지 보입니다. 시청자의 연령 및 성별이 분석됩니다. 최근 푸바오 동영상으로 평소보다 여성과 20, 30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영상별 분석도 자세히 해줍니다. 쇼츠는 세로 영상으로 60초 미만입니다. 알고리즘에 올라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조회수가 폭발합니다.